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지 아세요? 바로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돌파한 주인공이 3사단 참전용사 백골, 짐 백골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초창기 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조선경비대 3여단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애칭은 원래 사자부대였다가 백골부대로 변경되었는데 그 유래는 서북청년회 출신들이 자진 입대와 주축을 이룬 당시 18년대 병사들은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공산당과 싸워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로 철모에 백골을 그려놓고 이제 18년대를 백골연대라 불렸습니다. 워낙 용맹하다 보니 모든 구두인을 다 맡아하며 북한에서는 국군을 보면 백골부대는 지금 어둠집이나 걱정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대전 방어선에서 주로 공병연단을 끼고 사수를 벌였고 3사단 3대대, 중대 3소대 2번 기준병이 38선을 전군 최초로 돌파했으며 이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제정된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2012년 백골 마크를 부대 마크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실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한 번 더! 여기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그 자유를 지켰다는 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저런 자부심이 생길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서 그 자유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여기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나 혼자 말지 말고 좀 더 공유해보자. 이런 사진들을 보였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후원을 주셨어요. 다음에 찍을 참전용사 분들 제가 액자값을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여기 액자를 제작한 비용은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 비용으로 오늘 이걸 제작한 겁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나라 지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유 선생님. 요 액자는 김연수님이 후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경 선생님. 요 액자는 김현태 씨가 후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래도 건강하시죠.